하하!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뭐 별날 아니고요. 여러분께 비디오클래스 새로운 애프터피처 튜토리얼을 업로드하는 날입니다. 뭐 다른 의미로는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3D로 텍스트를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실제같이 리얼하게 보이도록 그림자까지 깔아놓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뭔가 리얼하고 디테일한 영상을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요, 이걸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고 영상마다 다 넣어야 되는 효과가 다르고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디오 클래스 튜토리얼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간단하고 쉽게 그림자 효과를 넣음으로써 리얼하게 볼 수 있는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넓은 배경 그리고 바닥이 잘 보이는 영상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카메라에 흔들림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임으로써 영상 내에 뭔가 카메라 워킹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제로 조금 허접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예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옛날에 만든 영상으로 해봤어요. 이건 제 생일이니까 봐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튜토리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소개해드리는 공모전이 하나 있죠? 바로 서울스카이 미디어 아트 어워드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만드신 영상이 굉장히 멋진 곳에 전시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당연히 상금 또한 준비되어 있는 매우 매우 좋은 공모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겠죠? 서울스카이는요, 세계 5위, 국내 최고 높이인 117층에서 123층에 위치한 전망대이자 복합문화전시공간인데요. 바로 이 서울스카이에서 미디어 아트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총 상금은 무려 3,000만 원인데 수상작은 실제로 바로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 전시 공간에 전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접수기간은 12월 14일 금요일 16시까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비디오 클래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로 이 어워드에서 마음껏 뽐내서 이 상금도 가져가시고 멋진 공간에 전시되는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이 기술도 이 공모전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준비할 건데요. 제가 촬영한 영상은 워낙에 광각 렌즈로 촬영되다 보니까 좀 왜곡이 심하고 좀 울렁울렁한 게 있어서 살짝 리얼하지 않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광각 렌즈 심한 걸로 찍지 않는 이상은 합성 시에 꽤나 괜찮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로그로 촬영했으니까 바로 럿을 먹여서 원래의 색감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입혀졌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 저는 모든 구간을 쓸 게 아니라 이쪽쯤에서 바로 여기쯤까지 할 테니까 여기서 B키 눌러서 워크에어리아의 시작 부분, 그리고 저 뒤에 가서 N 누르고 워크에어리아의 뒤쪽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트림 컴포트 워크에어리아 작업 영역으로 다듬어 자르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눌러주시면은 방금 그 구간이 이제 전체 컴포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상 여기부터가 효과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러온 영상 레이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트랙 앤 스테빌라이저 이런 게 있을 텐데 트랙 카메라를 눌러줍니다. 트랙 카메라를 눌러주시면요, 얘가 막 혼자서 트래킹, 추적을 합니다. 추적. 이 추적 과정은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그 공간에 맞는 카메라 워킹을 이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내에 카메라 레이어가 있죠. 그 카메라 레이어를 우리가 실제로 움직인 것과 동일하게, 완전 동일한 거 말고 살짝 뭐 비슷하게, 아무튼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 무비한 것과 비슷하게 FX 속에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3D 레이어를 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짜로 그 영상 공간 안에 텍스트나 3D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고 그냥 우리가 3D 레이어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림자 넣는 것도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안 좋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좋은 걸로 사야 돼요. 끝! 좋아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점이 쫙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없다면은 몇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이 효과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선택 해제, 여기 빈칸 누르면 해제되죠? 해제를 시키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효과를 눌러줘서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보이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이것조차 안 보인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촬영한 영상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겠죠. 두 번째는 이 카메라 트래킹이 실패한 경우예요. 이 에펙은 은근히 멍청해서 뭔가 너무 긴 영상이랄지 아니면은 추적이 좀 어려운 공간, 이를테면은 하얀색 벽에 하얀색 바닥,
하얀색 하늘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 컴퓨터가 이 영상을 보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였겠거니 하면 그런 단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잘 안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일단 바닥도 더럽고 벽도 있고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그만큼 잘 컴퓨터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영상이 또 너무 흔들려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셨으면요. 자, 여기 3D 카메라 트래커 효과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 조준점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바닥이 몇 개 없어요. 바닥은 점이 몇 개 없죠? 자, 그런데 보시면 저는 지금 조금 트래킹이 잘 된 편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트래킹이 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촬영이 좀 잘 돼서 직관적으로 이 컴퓨터가 이 공간을 유추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 3D 트래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이 면을 보시고 공간을 유추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쯤에 여기 어딘가에 텍스트를 띄워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 깊이상에서 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끝에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이쯤에다가 둘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Create Text and Camera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 안 해도 되고 텍스트를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데 지금 일단 텍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바로 두 개의 레이어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3D 텍스트 레이어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 카메라 레이어는 이 트래킹으로 유추한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대로 카메라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3D 텍스트는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그 위치 한 값에 있는 겁니다. 대신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3D 텍스트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재생해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렌즈의 왜곡이 좀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트래킹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왜곡 때문에 되게 텍스트랑 좀 벽이랑 조금 덜 붙은 것처럼 나와요. 그죠? 좀 덜 붙은 것처럼 나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렌즈 왜곡이 최대한 적은 걸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초광각으로 안 찍고 그냥 적당히 한 풀프레임 기준 24mm 뭐 그 정도로 찍으셔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텍스트를 이 벽에다 붙일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다 띄워놓을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텍스트를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이 텍스트의 방향부터 좀 바꿔줄게요. 자, 여기 회전 툴이 있죠? 이 회전 툴 키보드로는 W예요. W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 여기 텍스트에 요거 여기 지금 Y축이거든요. 요 Y축을 돌려주면은 얘가 텍스트에 돌아가요. 근데 다 저와 같은 상태가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닥에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대로 가셔야지 저 보고 똑같이 하조님이 Y축부터 했으니까 나도 Y축부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Y축을 저는 이렇게 해서 자 텍스트가 정면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텍스트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렇게 교정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 X축을 이용해서 옆으로 옮겨줘야겠죠. 전 가운데다 둘 거니까. 그런데 얘가 엄청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조금씩 움직여서 정말 속이 완전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 X축을 조금 움직여주면은 좀 빨리 움직여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조금 이 방향도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둬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저기 있는 것 같죠? 오케이, 이제 텍스트는 잘 둔 것 같고 이 텍스트에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 뭐 하전 생일 1205 축 너무 자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축하를 열렬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유튜브도 잘 되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렬하게 좀 받아보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좀 큰 것 같아서 조금 작게 만들어줄게요. 텍스트의 위치를 가지고 크기를 변경하려 하지 마시고요. 텍스트의 스케일을 가지고 크기를 변경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걸 좀 작게 만들겠다고 Z축을 잡고 멀리 쭉 보내버리면 이거 안 되겠죠? 이거는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오, 자 여러분 되게 리얼하죠? 자 좋아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림자 만드는 거 간단하긴 한디 우리 이제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난이도는 초등학교 정도만 다녀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 X좌표, Y좌표, 뭐 Z좌표 이런 거 뭔지 알죠? 네, 3D 그 축들이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서
우리 텍스트 레이어를 누르고 P를 한번 눌러봅시다. P를 누르면은 이런 숫자가 뭐 점점점 찍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칸을 이렇게 조절하면은 점점점이 이제 다 모든 숫자가 보일 거예요. 네, 보시면은 X축은 2000, Y축은 1755 정도 되고 Z축은 680 정도 돼요. 제가 약간 숫자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진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림자가 어떤 좌표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표에 있어야 그림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지, 바닥에 진짜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 그 좌표를 알아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닥값이죠. 그림자가 바닥에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림자가 무조건 바닥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지만 저는 단순한 그림자를 넣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넣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좀 리얼하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바닥값인데 여기서 변치 않는 거는 X좌표랑 이 Z좌표는 변치 않겠죠, 숫자가? 우리는 이 Y좌표만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이면 되고 그림자는 바닥에 붙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바닥의 이 값을 알아내야 돼요. 이 바닥이 좌표 몇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Y축을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이 바닥의 값을 쉽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카메라 레이어로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점들이 바로 이 바닥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이 영상 레이어, 우리 촬영볼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3D 카메라 트래커 효과 들어가 있죠? 이걸 누르시고 바닥값을 한번 알아봅시다. 바닥값. 자, 바닥에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닥 아무데도 상관없으니까 좀잘 보이는 뭐요 정도 뭐 상관없어요. 요 위치 깊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상 Y축만 알면 돼요. 자, 아무튼 뭐요 정도 해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뭐 한번 뭐 텍스트 또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바닥에 텍스트가 붙었죠? 그럼 이 텍스트는 Y좌표가 몇인지 알아봅시다. P. 자, 여기 있네요. 4590 정도 됩니다. 4590. 차라리 그냥 이 숫자를 복사해 버립시다. 복사를 해 버리고요. 자, 요 우리가 기존에 써놨던 요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합시다. 복제한 다음에 여기서 또 P 눌러서 포지션 켜신 다음에 이 포지션의 Y 값을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4598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요. 이렇게 바닥에 오게 되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눕혀주면 돼요. 회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당연히 요 X축으로 눕혀야 되겠죠? 자, 눕혔습니다. 요 정도로 눕혀야 될것 같아요. 재생해보고 좀 어색하다 싶으면 좀더덜 눕히고 더 눕히고 조절하면 돼요. 재생!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리얼합니다. 뭐더할 나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약간 조금 더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살짝 더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이쯤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선택 툴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Y축을 해야 더 뒤로 가는 거죠. 지금 Z축은 이제 위아래가 돼버렸으니까. 자, Y축을 해야 좀더 멀리 가버렸. 한 다음에 당연히 그림자는 검정색이어야겠죠? 자, 검정색으로 만들어줍시다. 검정색으로 뭐 텍스트의 색깔을 바꿔줘도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그냥 효과 중에서 필, 한글로는 7이에요, 7. 숫자 7이 아니라 칠하다 할때그 7. 그럼 제너레이트에 필이 있습니다. 생성에 7 있을 거예요. 이것을 끌어서 텍스트 레이어, 우리 그림자 있죠? 거기다가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필 효과를 검정 색깔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효과에서 그림자라면 모름지기 약간 흐릿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릿한 효과. 당연히 뭐 블러라고 치면 나오겠죠? 근데 블러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좋지만 저는 박스 블러를 좀 좋아해요. 왜냐? 가벼우니까. 자, 박스 블러, 패스트 박스 블러를 드래그해서 여기 그림자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블러 레디우스, 그냥 블러 강도 이거 있죠? 이것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흐릿흐릿해지죠? 진짜 그림자처럼. 자,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 정도로 그림자가 막 진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그림자와 그 그림자를 만드는 그 물체 사이가 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그림자는 흐릿해지고 그리고 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자, 당연히 이 그림자 레이어에 오페시티, 자, 여기서 T 누르면 되겠죠? 오페시티를 줄여주는 겁니다. 살짝 줄여주는데 뭐33% 정도 아니다. 너무 안 보이죠? 그래도 좀 T가 나야 이렇게 T를 내는 거죠. 살짝 그림자 있다. 그림자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만들었던 그 텍스트 레이어는 이렇게 가려서 없애줄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박스 블러보다는 가우시안 블러가 좀더 나을 것 같은 갑자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가우시안 블러를 줍시다.
자, 가오시안 블러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해주고 재생. 근데 이런 블러 효과들 특성상 멀리 있을 때는 거의 안 보이고 가까이 있을수록 뭔가 좀더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블러리니스에 이제 스탑워치를 눌러줘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거예요. 이 블러 강도의 애니메이션.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일 때는 이 값이 올바른 것 같고, 이제 타임바를 앞쪽으로 당겨서 이 정도일 때는 이 블러 값을 좀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자가 좀 보이게끔. 너무 안 보여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해서. 다시. 이 정도? 오케이. 자세히 해볼게요. 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말 진짜 같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제 생일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은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과 구독, 좋아요만 있다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지 않았습니까? 왜? 프리미어 프로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최적의 도서라고 제가 정말 자부하니까요, 여러분. 이책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전국의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효과 여러분 잘 활용해서 멋진 영상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꿀팁이 매주 올라오는 비디오 클래스, 수요일, 토요일에 업로드되는 비토 클래스 수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효과나 영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한번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영상 제작자가 약 2만 명이 계시는 국내 최고로 활발한 영상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 비하인드 더 씬, 여러분도 오셔서 많은 분들과 유익한 소통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하바!